예, 팬이 돌다, 멈추다, 돌다, 멈추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면도 전혀 나오지가 않죠. 자, 이럴 때 어떻게 하시냐면은 일단은 뒤에 있는 전원 버튼을 이렇게 빼놓으시고요. 요 가운데 보시면 요거는 CPU, 요거는 SSD 하드, 요거는 하드디스크 외장 하드고요. 일반 하드고요. 여기 옆에 보면 이렇게 30cm 정도 되는 이 막대기가 하나 있습니다. 요게 막대기 이게 메모리라고 하는 건데요. 요거를 뺐다가 꽂아주시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메모리 접촉 불량이라고 해서 이 메인보드와 이 메모리가 약간 이렇게 들뜨는 현상 때문에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해결이 되는지 한번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메모리를 빼실 때는 요 위쪽에 이렇게 이제 그 똑딱이처럼 이렇게 뺐다, 이렇게 올렸다, 이렇게 제끼는 레버가 있습니다. 이걸, 요게 두 쪽이 다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위쪽에 하나만 있거든요. 위쪽에 하나만 있기 때문에 괜찮아요. 예. 요거를, 레버를, 위쪽 거를 딱 올리면, 레버가 이렇게 메모리가 이렇게 딱 분리가 됩니다. 요거를 이렇게 지우개로 한번 닦아주시면 더 좋은데요. 제가 지우개로 닦는 걸 여러분들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우개로 요 메모리 슬롯 위쪽을 이렇게 닦아주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솔로 이렇게 좀 삭삭삭삭 하고 지금 바로 다시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 방향이 있습니다. 요 메모리 슬롯에 조금 긴 쪽과 좀 짧은 쪽이 있는데, 요것도 마찬가지로 좀 짧은 쪽이 밑에 쪽으로 이렇게 가게 하고, 이 여기 레버 없는 쪽 먼저 넣습니다. 이렇게 넣고 이걸 조금 어느 정도 깊이 넣은 다음에 방향을 맞춰서 예, 이렇게 위치를 하고요. 아래쪽과 위쪽이, 아래쪽 먼저 딸깍, 그다음에 위쪽 딸깍. 이렇게 완벽하게 바닥에 붙게끔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자, 이제 전원을 한번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원을 키면, 아, 야, 전원을 다시 꽂아주시고요. 전원을 키고, 아까하고 팬 소리가 좀 틀리죠? 예, 화면이 떴습니다. 놀랍죠? 예,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컴퓨터 가게들이 좀 하루 일당 챙기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저는 그냥 다 보여드립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영상을 소개시켜드리게 돼서 아주 기쁩니다. 화면은 완벽하게 잘 뜹니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